원피스 룩북을 가져왔어요. 총 6가지 정도의 원피스인데 하나씩 한번 입어볼게요. 첫 번째 원피스는 이렇게 하얀색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 지금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이 원피스는 하얀색이라서 일단 청순한 느낌은 있죠. 청순하면서도 짧은 기장이라서 되게 발랄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데이트하러 갈 때 딱 예쁜 원피스죠?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가디건을 이렇게 걸쳐주면 좀 더 포근하게 입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베이지에 꽂혀서 자주 입었던 원피스인 것 같아요. 베이지 덕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원피스는 이런 티셔츠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길고 오버핏 사이즈라서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랍니다. 이렇게 곰 자수도 그려져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안꾸라고 하죠? 꾸안꾸 느낌이 정석? 정말 손이 제일 자주 가는 그런 원피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집 앞에 카페 갈 때도 이 원피스를 정말 자주 입었어요. 이렇게 블랙 컬러도 또 다른 느낌이죠? 뭔가 더 블랙이라 그런지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이런 꾸안꾸 느낌의 룩에 똥머리 하는 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붙임머리라서 똥머리를 못 하는데 원래 긴 머리이신 분들 정말 부러워요. 저는 머리를 언제 기를까요? 다음 원피스는 이렇게 두 개를 열심히 받았는데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예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봄이 온 것 같다면서 저보고 인간 벚꽃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색상이 정말 화사한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이 투피스는 위에가 크롭 기장이라서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롭 기장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밑에 치마가 상대적으로 좀 길죠? 저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저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왜 저럴까요? 그럼 다음 원피스 한번 입어볼게요. 다음 원피스는 이런 꽃무늬 원피스예요. 봄 하면은 꽃무늬 원피스잖아요. 저는 원래 꽃무늬 원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엄청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장만해봤어요. 이거는 제 마켓에도 올라갈 원피스긴 한데 너무 색상이 이뻐서 가져와봤어요. 롱 기장의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앞에 셔닝이 있어서 가슴 부분을 예쁘게 잡아주면서 허리 부분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슬림 핏의 롱 원피스인 것 같아요. 엄청 여성스럽고 청순해 보이는 원피스예요. 이렇게 가디건까지 가끔 저는 걸쳐줍니다. 이거는 인스타에서도 한번 올렸었죠? 너무너무 청순해 보이는, 그래서 청순 여리 원피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예정이에요. 다음 원피스 입어볼게요. 다음 원피스는 이런 반팔 원피스예요. 저는 약간 이런 프릴 카라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리고 하객룩, 하객룩으로도 좀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나 불렀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검은색 색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은색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베이지도 좋기는 한데 검은색이 뭔가 조금 더 단정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단정한 느낌이 더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사람이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사람이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러면서도 되게 단정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은 검은색이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원피스도 한번 입어볼게요. 다음은 일단 블라우스를 먼저 입을 거예요. 아, 원피스가 아니라 일단 블라우스부터 입어야 그 원피스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블라우스부터 블라우스 입는데 저 리본이 계속 안 묶여가지고 묶어달라고 했어요. 짠! 리본을 묶었어요. 아, 이 치마는 진짜 제가 살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입었을 때 더 예뻤던 그런 치마였어요. 정말 너무 예뻐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퍼 잠그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입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허리도 쫙 잡아줘서 훨씬 날씬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도 뭔가 단정하게 여성스러운 그런 원피스였던 것 같아요. 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제 취향 저격입니다. 여러분, 이번 룩북 어떠셨나요? 저 벌써 10만 다 돼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룩북으로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